생명이 있다. 죽은 것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죽는 이유는 생명이 나가서 죽는다. 생명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면 된다? 그 여건이 준비되면 된다. 여건. 여러분, 얼어 죽은 개구리는 왜 죽었다? 그렇죠. 온도가 낮아져서 죽었다. 그렇게 얼었으니까 생명이 와도, 그것은 생명이 유전자에 작동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기본 여건이라 그런다. 요즘 날씨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 세계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체온이 올라갔을 뿐이야. 근데 죽어요. 생명이 나가. 체온은 또 떨어져도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생기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래서 동물마다 이 적정 온도가 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 개구리의 경우에도 적정 온도가 이루어지면 다시 생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얼어 있으면 생기가 다시 체온이 다시 올라가서 가면 적정 온도를 다시 공급해 주면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살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면 왜 추위를 막 너무 오랫동안 추위를 타고 있으면 감기가 든다. 그게 설명이 돼요. 왜? 체온이 낮아지면, 적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체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온이 낮아지면 생기가 자꾸 막히는 거야. 못 들어와. 그런데, 생기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잘 켜지지를 않아. 그 유전자들이 잘 켜지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잘 켜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져. 그러니까 추위를 한참 추위를 타고 나면 감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체온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생기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체온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감기 바이러스를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 속에 있는 내 세포 속에 있는 각각 유전자들을 가장 잘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 여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콩의 경우는 어떤가 봅시다. 콩. 자, 콩. 이게 이 계란의 경우 기본 여건은 뭐예요? 38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돼. 이 계란은 복잡하지가 않아. 왜 복잡하지가 않을까? 그 온도 이외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이미 계란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 참,
여러분, 자, 이게 계란이라고 합시다. 계란이 뭐 이렇게 돼버렸어. 계란이 감자같이 돼버렸는데. 자, 콩에도 그렇고 계란에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 우리 한국말로는 씻는 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가서 눈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중국에서는 저거를 이빨이라고 그래요. 싹이 나는 것을 발아 그래요. 이빨이 나온다. 발아. 그래서 거기서 발아가 되면 싹이 나면 조금만 이빨 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가만 냉정하게 비교를 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라. 저거를 눈이라 그러는 건 좀 뭐요? 억지가 많아, 그렇죠? 그 이빨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이빨. 이 씨눈이 뭐예요? 요게. 저게 뭐길래 저거 없으면 생명이 아무리 와봐야 소용없어. 저게 뭐게? 저게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됩니다. 저 씨눈을, 저 이빨을 착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딱 보면 저게 바로 유전자들이 있어.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예, 병아리 혈관 만드는 유전자, 심장 만드는 유전자 이게 다 해서 요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켜져야 돼. 켜주면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 원료들이 이 노른자이와 흰자이 안에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병아리 털이나 병아리 불이나 병아리 심장이나 병아리 간이나 다 저 노른자 흰자에 있는 뭐예요? 그 물질로 다 만드는 거야.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제일 놀라운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여기 안에 하얀 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이 있고 여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가 차 있어요? 공기 주머니야. 왜 저 안에 공기가 있어야 될까요? 병아리는 숨 안 쉬잖아. 예,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병아리가 어떻게 숨 쉴 수 있게 돼. 병아리 폐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어떻게 해야 돼? 껍질을 어떻게 콕콕 줘서 병아리 구멍을 내야 된다니까. 그만큼 그 정도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저게 딱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저는 막 간지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기가 저만큼만 필요하다는 것도 어떻게 알고 저렇게 딱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눈에는, 발에는 이것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지금 병아리를 막 갔어요. 한 20일 전에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계란을 부화기에 넣어서 이제 온도를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 생기가 그 계란 안에 들어가면 그 계란 안에서 어떻게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해. 왜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모세혈관이야. 혈관 생기고 그 다음에 조그만 빨간 점 같은 게 생겨. 그게 심장이야. 그 요게 뭐가 왔기 때문에 뛰어. 생기가 와서 심장이 바짝바짝 뛰어. 그 전에는 뛴 게 하나도 없었어. 심장도 없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5일 내지 6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계란이 있어. 그거는 이제 계란을 밝은 불, 그, 여러분 핸드폰,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 햇에 탁 캄캄한 데서 놓고 계란을 탁 보면, 계란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심장도 없고. 그거는 곧 어떻게 돼? 썩어요. 그 계란은 왜 썩을까? 생기가 필요가? 필요가 없다. 이야, 내보다 한 발짝 더 빨리 가네. 생기가 안 와서 그래. 그렇죠. 생기가 안 온 이유가 바로 생기가 올 필요가 없어. 왜 생기가 올 필요가 없는 계란이 있을까? 생기가 와 봐야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야. 와봐야. 어떤 계란이 생기가 와봐야 병아리가 안 되게?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래. 네. 병아리가 되려면 그 계란 씨눈에 엄마 유전자하고 뭐예요? 아빠 유전자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빠 유전자가 없는 계란은 무정란 그러잖아요. 그 무정란에는 생기가 안 와요. 왜? 와봐야 병아리가 돼야 안 돼. 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 무정란에는 계란이 안 와. 아니, 무정란에는 생기가 안 와요. 생기가 안 오니까 어떻게? 그 계란은 계속 죽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죽어서 한 4, 5일 지나면 어떻게? 썩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보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뭐예요? 아는 것 같지 않아요? 혹은 계란 지가 알아가지고, 나는 무정란이야. 나는 썩어야 되겠어. 이러고 계란이 알아서 썩는 거? 아니잖아요. 썩는 이유는? 생기가 안 오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렇죠? 생기가 안 오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계란 전문가, 병아리 전문가라도요. 계란 한 개를 딱 가지고 요 계란 안에 씨눈 안에 아빠 유전자가 있는 계란인지 없는 계란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계란 깨가지고 씨눈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 하나님은 그거 현미경으로 안 봐도 알아. 알아가지고 무정란에는 생기를 안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무정란을 쓰고.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애벌레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식물들이 애벌레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식물의 지능이 아니라 누구의 지능이에요? 하나님의 지능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래. 네. 자, 그런데 여기는 공기 주머니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속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있고. 그래서 38도라는 온도만 준비되면 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계란이 아니고 콩이라고 합시다. 콩. 여기 유전자가 다 들어져. 이 콩 씨눈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어요? 뭐 하는 유전자? 싹 나고 해가지고, 콩 한 개를, 한 개가, 콩나무 한 그루가 되는 모든 준비가 다 됐어. 콩씨 콩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쫙 깔려 있다니까. ATCG. 유전자 글자로. 여기다가 그거를, 이 콩 한 알을 콩으로, 콩나무로 만드는 계획이 딱 들어있어.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인간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돼? 생기가, 그냥 저 상태로 생기가 와, 와봐야 싹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싹이 터서 콩나무가 되게 되도록 농부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농사라고 그래. 일단 기본 여건을 갖추려면 일단은 이제 온도가, 그렇죠? 맞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먼저 이 콩을, 흙을 조금 파고 어떻게 심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화분이라고 합시다. 화분에다가 콩을 하나 심고, 콩 심었다고 기본 여건이 갖춰진 건 아니야. 거기다 뭘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흙으로, 흙 속에 심어야 되는데, 그 심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심어야 되는 이유는, 계란의 경우에는, 계란 안에,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어떻게 다 들어있네. 그 재료,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먹는다는 것은, 병아리가 되는 재료들이 우리, 재료들을 우리가 탈취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콩이, 콩나무가 한 그루 되려면은, 요 콩알 한 개 속에 있는 재료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재료들은 다 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가지고 끌어 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뿌리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씨눈 속에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건 이제 하나님이 다 어느 유전자가 뿌리를 만드는지 알아. 그래서 어느 염색체, 몇 번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 그 뿌리 만드는 유전자에 제일 먼저 생기를 보내서 이렇게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그래서 뻗어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 뿌리가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빨아들여야 돼. 빨아들이려면 그것을, 그 재료들을 녹일 수 있는 뭐예요? 물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흙 속에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흙 속에 있는 뭐 제가 재료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영양분이라고 말하자. 그 영양을 이제 영어로는 nutrition 해서 N자로 시작합니다. nutrition. 그래서 영양을 흡수하기 위하여 먼저 생기가 와서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면 차 해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뿌리가 제일 먼저 켜야 돼, 뿌리 유전자를. 자, 그래서 1번. 뿌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야 돼? 떡잎을 내야 돼. 발아해야 돼. 그래서 뭐를 받아들여야 돼? 햇빛을 받아들여야 돼.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요?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광합성을 시작해야 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떡잎 만드는 유전자를 두 번째 생기를 보내서 켜가지고, 이제 저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열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뭐를 만들어야 돼? 잎사귀를 만들어야 돼. 자, 잎사귀를 만들려면, 먼저 뭐를 올려야 돼? 줄기를 올려야 돼. 그래서 줄기 유전자가 3번. 그래서 줄기만 만들면 안 돼. 그 줄기에서 나오는 여러 뭐를 만들어야 돼? 가지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4번 유전자. 그래서 이쪽에도 가지가 나가고, 또 가지가 가지를 치기도. 가지를 내야 돼. 그 다음에, 가지를 쳤으면, 이제, 여기나, 또,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야 돼? 잎사귀를 만들어야 돼. 5번 유전자를 켜서 잎사귀를 만들어야 돼. 자, 잎사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잎사귀로부터 뭘 받아들여? 햇빛을 받아들이고, 또 탄산가스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광합성이 잘 되도록.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피워야 돼? 꽃을 피워야 돼. 6번. 꽃을 피워가지고, 아빠 유전자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빠 유전자가 있는, 뭐예요? 씨가 열리게, 콩이 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빠 유전자를 받아야 저 콩을 또 심어서, 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흙에 심어야 되고, 그래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물을 줘야 돼. 그렇죠? 물은 water. 그러니까 물. 그 다음에 물 주고, 그래서, 물만 주면 되나요? 물만 줘도, 물만 주고 햇빛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왜 죽어요? 썩어요. 왜? 광합성이 안 되니까. 그렇지. 생기가 안 들어와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면 죽어요. 부패 박테리아를 어떻게 방어하지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분에다가, 콩 심고, 해가지고, 물 주고, 해가지고, 캄캄한 벽장 속에 넣어놓으면, 싹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콩 썩어버려요. 왜? 햇빛이 없으니까, 생기가 안 오고, 생기가 안 오면 썩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햇빛이 필요해. 자, 여기는 영양, 물, 그 다음에 햇빛. 햇빛. 햇빛은 sunlight, S. 이 콩들은 운동은 안 해도 돼. 왜 식물은 운동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뿌리를 막고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콩은 운동은 빠져 있어요. 운동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콩 식물에게는. 이제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뉴 스타트 할 때 햇빛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절제야, 절제. 절제는 영어로 temperance라고 그래. temperance. 절제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는 거야. 뭐든지,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나쁜 습관은 뭐냐? 이거 좋은 거야? 그럼 많이 먹으면 되겠네? 좋은 걸수록 많이 먹으면 안 돼. 모든 영양소는 뭐예요? 자, 다시 제 각각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돼. 네. 적당히. 그래서 이것을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식물도 절제가 필요해요. 적당히 줘야 돼요. 이건 농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지을 때는 노하우, 경험이 필요해요. 야, 이거 비싼 비료야. 이거 아주 좋은 비료야. 아,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많이 주면 더 잘 자라겠네? 그래서 좋은 비싼 비료를 왕창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콩, 생기 안 와요. 왜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이거는 생기가 못 오도록 하는, 예, 네.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좋은 거,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먹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 여사님이 여기 뉴스타트 오기 전에는 이제 본인의 T세포가 자기 자신의 폐를 공격해서 폐를 자꾸 뭐요? 섬유화로 하니까 이제 계속 그 폐 속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기침이 나고 폐가 점점 어떻게 망가지니까 이제 호흡이 안 되고 하다가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약을 처방받았냐고 하면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았어. 면역 억제제란 말은 왜 면역 억제제를 처방을 의사들이 했냐 하면 T세포가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T세포, 변질된 T세포가 폐 조직을 공격하니까 이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줘야 돼. 그래야 T세포가 폐를 공격을 안 하지. 거기다가 또, 다른 약을, 아주 비싼 약을 섞어서 줬어. 그래서 무슨 약이 그렇게 비싼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자세히 검색을 했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우리 한 여사님은 나는 면역 억제제는 못 먹겠다. 그렇잖아요. T세포 자꾸 죽이면 그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약물 치료, 면역 억제제에다가 또 다른 비싼 약이 있어. 그 약을 합해서 다 같이 먹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 자체는 뭐예요? 더 악화가 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약 효과가 전혀 없었어. 그 두 가지 약, 면역 억제제하고 이 약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래도 악화되고 있었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약 다 효과가 뭐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병원에서는 나는 면역 억제제는 안 먹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면 면역 억제제는 먹지 마시오. 그래 놓고 뭐예요? 그 다른 비싼 약은 이거는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면역 억제제가 아닌 약이라면 먹어도 어떻게 별 문제는 없겠다. 왜? 면역 억제제가 아니니까 T세포를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야. T세포를 정상적으로 돌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계속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한 여사님은 그 나머지 면역 억제제가 아닌 약은 은근히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 눈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돈이 많으면 그게 또 문제예요. 굉장히 비싼 약이야. 그런데 뉴스타트 오시기 전에 이미 T세포하고 그 비싼 약하고 같이 먹어도 뭐예요? 나빠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약도 사실상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을 잘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나빠. 간 수치가 올라가. 그런데 그 약 먹고 면역 억제제 먹어서 같이 먹었을 때도 이 폐에 없는 폐에 섬유화 질병은 나빠져가고 있었다고. 그 약이 도움이 되지 두 가지 다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간에 영향을 확실히 미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간이 갑자기 이렇게 그 약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간 수치를 상당히 올려요. 그 보니까 이제 그 약을 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게 그 이제 토하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꽤 있어.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비싸도 아마 하나님이 약간 섭섭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T세포 유전자를 지금 정상화시켜서 지금 폐를 회복시키고 있는데도 또 비싼 거라고 또 하나님을 거들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혼자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거라도 쓸데없이 내 몸에는 충분히 그 영양소가 이미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좋은 거래 하고 계속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나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식물마다 어떤 식물들은 뭐예요? 햇볕을 많이 받기를 좋아하고, 어떤 식물들은 적당히 받기를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가능하면 햇볕을 뭐예요? 조금만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데 맞춰서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중에 혹시 방에 냉장고 안에 누가 그러는데 좋다 카더라 그런 거 이렇게 딱 넣어놓고 홀짝홀짝 하루에 두 번씩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으면 그거 그런 거 있으면 저는 매일 먹는 거는 절대로 안 좋아. 그렇게 좋다 하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적당량을 제공해야지. 이거는 무엇에 좋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먹으면 역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air. 그래서, 콩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 요 다섯 가지만 하면 돼. 예, 다섯 가지 하면, 뉴스타만 하면 돼. 콩은 뉴스타를 할 필요 없어. 하기야, 콩을 앉혀놓고 제가 강의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콩은 믿음이니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휴식도 필요 없고, 운동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뉴스타만 하면 돼. 그 농부가 해주면, 이 콩은, 어떻게, 콩나무가 탁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동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exercise. 자, 운동을 했으면 또 뭐요? 휴식이 필요해. 예. 네. 그래서 휴식은 미국말로 rest. 그래서 동물은 뭐가 필요해? 동물은 일곱 가지, 식물은 다섯 가지.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new star를 해주면 돼. 예. 동물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보고 뭘 믿으래, 강의해놓고 믿으라 그래서 쌀 수 없잖아. 왜? 지적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이 이 뉴 스타만 하면 되도록 해놨어. 그래서, 저는 요즘 날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들을 운동을 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개를 키우는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진드기도 잡아줘야 되고 이것저것 하는데 신경을 꽤 써야 돼. 근데 신경 쓰기 싫다. 그 되게 추운 날은 또 춥다고 신경 써야 되고 그래야 된다.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내 건강이 안 좋아. 개라도 어떻게? 신경을 내가 쓰는 대상이 필요한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보면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돌봐야 되는 거야. 돌봐야 되는 것은 뭐를 주는 게 필요하다? 사랑을 주는 게 필요해. 예. 그래서
걔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만 그 신경 쓰는 거를 어떻게 즐겁게 하면 그것은 내 건강에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왜? 처녀 때는 몸이 약하다가 아기를 낳고 어떻게 재빨리고 그러면 밤에 젖 먹이려고 깨야 되고 그래도 엄마가 되면 뭐요?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이쁘고 이쁘니까 돌봐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깍공도 해야 되고 그러면 유전자가 확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신경 쓰기 싫어 이런 사람은 유전자 켜질 이유가 별로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들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저는 요즘 날씨 일기예보가 나오면 몇 시에 비가 안 오는지 요즘까지는 좋았는데 오늘도 신경을 써서 보니까 강의가 끝나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지금 보니까 강의가 끝나면 이제 그래서 끝나고 9시쯤 되면 비가 올 듯 말 듯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부슬비가 내리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게 운동을 빼먹으면 안 되거든.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식들이 똥을 놓아야 돼. 똥을 안 내면 그 근처다가 그냥. 예. 그래서 내가 등달아서 건강해진다니까. 어떤 때는, 운동 나가기 싫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랑이 진이를 생각하면 뭐예요? 얘들은 지금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얘들이,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산책이야. 운동이야. 그래서, 제가 현관에 탁 나타나면, 시간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할 때 나타나면, 이게 그냥 와서 쓰다듬어주고 가려고 나오는가, 아니면 산책을 가려고 나오는가, 그걸 탁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탁 산책인가? 그냥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가는 케이스인가? 탁 보고. 그럼 제가 산책! 그리고 그러면 산책. 그럼요. 걔들 산책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알아들어요. 이 개들은 참 영리해요. 제가 한번 폴란드에 갔는데 그 집에 조그만 강아지를 키워. 그 이것도 보니까 막 산책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주인 보고 그 이제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누구든지 산책 데리고 나가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제가 이제 산책을 자주 데리고 나갔다고. 근데 이제, 그, 폴란드 말로 산책을 뭐라 그러나, 내가 잊어버렸는데, 예. 이제 물어봤어, 주인한테. 그래서 내가, 요 강아지가 산책이라는 말을 알아듣느냐, 안 알아듣냐.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산책이라는 말을 내가 배워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는 내 뒤에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보려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내 혼자서, 강아지를 쳐다보고 하지도 않고, 그냥 뒤에 있는데, 제가 폴란드 말로 산책 그랬거든요. 그 여자식이 바로 눈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랑지 팍 가자 네가 산책이라고 그랬잖아. 쳐다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해도 그 단어를 알아들어요. 아, 희한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하나 더 필요해? 신뢰, 믿음이 필요해. 신뢰는 trust. 그러니까, 맞아! 난 이거 믿을 수 있어. 믿음이 확실할수록, 뭐요? 생기를 더 받게 돼 있잖아. 우리 인간은,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이 뉴 스타트를 깊이 이해했느냐? 이해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우리 이경은 씨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7개월, 8개월을 연속 지금 상영 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데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근데 늘 새로워요. 네? 똑같은 점. 그렇죠. 안 지겹죠. 그렇죠. 그래서 안 지겹게 하려고 제가 계속 레파토리를 조금씩 바꾼다고. 네. 그러면서 레퍼토리를 바꾸고 또 바꾸고 바꿀수록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게 맞아 그렇지 그게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그만큼 어떤 지적 능력은 인간보다 떨어지니까 그 신뢰는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그 사자 뭐 이런 거를 동물원에서 키우면 새끼를 안 낳아요. 예, 네. 새끼를 안 낳는데 첫째 성적 욕구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적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컷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을 생산이 잘 돼야 성적인 욕구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그 이 유전자들이 꺼져버리면 그런 욕구조차도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운동을 못 시키지. 예. 그러면 아무리 이쁜 암컷 사자를 수컷한테 한 방에 넣어줘도 수컷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여기 왔어? 그러면 암컷도 뭐라 그러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아무런 욕구가 없어. 그래서 교미를 안 해. 그만큼 성적인,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성적이 아니라 이 번식 욕구, 그 번식에 참여하는 유전자들이 많아요. 그 유전자들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다 꺼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이게 철저히 중요해.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그래서 저도 개 키우기 전하고 개를 점점 키우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그 찐이 엄마 사랑이를 지금 이제 6년 이제 6년째인데, 예. 그러니까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고 매일 제가 1시간 반씩 이제 다 지키고 어떤 땐 2시간, 그러면서 지난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점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전에는, 아, 나도 나이가 먹는 것 같구나. 근데 이제는 그 기분이 없어지고, 왜, 이제 의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남자들은 뭐요, 50대 후반부터 근육이 근 감소가 시작된다. 근 감소. 그래서 60대가 되면 확실히 감소가 이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줄어들고, 다 가늘어지고, 그렇다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 같아. 저는 이제 81살이거든. 근데 다리를 보면 어떻게? 점점 더 굵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통계,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완전히 그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 얘기를. 통계 수치를 보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반바지 입었을 때 한번 보세요. 제가 봐도 오, 내 다리가 이랬나? 이렇도록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굵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굵어지니까 확실히 기분이 달라요. 그 하체가 강한 거야. 그 하체가 약하면 뭐예요? 뭔가 불안정해. 그래서 이게 절대로 통계 수치 같은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뭐 50대부터 뭐 근 감소가 오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뭐 술도 가끔 마시고 뭐 삼겹살 처먹고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 습관대로 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예외.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그렇죠. 이렇게 살아 우리는. 그렇죠. 생기를 받. 그래서 이 뉴스 이 여덟 가지의 그 여건을 갖춰주면 생기를 가장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고 생기를 가장 잘 받으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가장 잘 작동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전 생기를 잘 받아가지고 유전자가 활발하게 켜지고 꺼지고 조절이 잘 되는 그 기본 여건이 바로 여기네. 특히 중요한 것이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운동도 여러분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과로가 돼. 그럼 그게 절제가 안 된 거야. 그러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해 가면서 나에게는 요 정도의 운동이 아주 적당하구나 하는 각자의 운동량을 어떻게 각자가 느껴야 돼. 예. 그것은 이제 성령이 그렇게 정신님이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양의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그거는 감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제 3자, 제가 뭐 여러분한테 얼마나 운동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할 수는 없어. 여러분이 자, 조심해서 운동을 해보시고, 이 정도가 딱,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기분이 좋아져, 자꾸. 운동 시간이 즐거워져요. 그러면 자꾸 더 하고 싶어. 그리고 몸 컨디션도 너무 좋아지고. 이러면, 와, 그래가지고 뭐, 은근히 서로들 간에 경쟁이 붙는 때가 있더라고. 이영길 님이 이제 탁, 야, 오늘
두 시간 그런데 다 기분 좋네. 이래서 하면 또 옆에서 남자들끼리는 경쟁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두 시간 했다고? 그럼 나는 두 시간 말할 거야. 그러다가 과로가 돼가지고 이게 과로가 되면 생기가 안 온단 말이에요. 생기가 안 오면 유전자가 잘 안 켜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아주 나빠지나. 그래서 그거를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뭐예요? 공기는 심호흡이야.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을 참 신경 써서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왜냐하면 강의 들으시면서 심호흡 못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뭐 전화할 때 뭐 밥 먹을 때도 심호흡 못 하지. 근데 이제 어떤 때 심호흡을 하느냐 하면 이제 산책할 때가 심호흡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호흡을 할 때 가장 단순한 쉬운 비결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냥 칙칙폭폭해라.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어. 그거를 한 번씩 하는 것을 칙폭호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칙폭만 하고 끝내. 계속 칙폭, 칙폭, 칙폭. 그 숨을 너무 얕게 쉬는 거야. 깊은 심, 심호흡을 안 해. 그렇게 심호흡 하려면 칙폭하지 말고 어떻게? 칙칙폭폭. 그렇게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은 그래서 숨을 깊이 쉬면서 뛰어야 계속 두 시간 이상을 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를 잘 지냈다. 이제 자자. 그래서 잠이 금방 안 들잖아. 그때는 잡생각을 하지 말고 호흡에 신경을 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누워가 베개를 베고 누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칙칙폭폭 하세요. 하다 보면 그 심호흡하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뇌에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가 기분이 아주 좋아져. 그래서 베타파가 흐르다가 그 베타파가 심호흡 때문에 알파파로 변해요. 눈 떠보면 아침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 심호흡에 심호흡을 깊이 하세요. 그런데 산책 때도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뭐 그래 할 말이 많은지 심호흡을 할 여가가 없어 보여 제가 볼 때는. 아, 어쩌고 심호흡할 여가가 없어. 그래서 이제.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제 단체로 나가서, 뭐, 영랑호를 갔다, 이제 그러면 다들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심호흡이 잘 안 돼. 그 심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은 어떻게? 그냥 혼자 나가서,
이 근처 쭉 저기 쭉 정수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든가 그래서 혼자서 숲 속에서 영랑호니 시내 이렇게 가면 아 저거 뭐 아이고 저기 좁다 이쁘다 이러다 쉬면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장 일단 있어요. 그래서 좀 내 혼자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강의 들은 것도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파파가 쫙 돼버리죠. 아시겠죠? 이제 그게 호흡. 이거 이 햇빛이란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식물들도 햇빛이 너무 중요한 거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햇빛이, 우리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지하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지하상가에서 물건 팔고. 그러면 지하상가에서도 충분히 밝지. 아무리 인공적인 빛으로 밝게 해봐야 햇빛만큼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의 강도가 자꾸 실내 등으로 빛만 비추면 이게 우리 유전자에 큰 도움이 안 돼. 아직. 그래서 이제, 날씨가 해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와,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이야, 하늘도 파랗고, 해도, 햇빛도 너무, 정말, 찬란하고, 그런 것을 표현했어요. 와, 오늘 날씨 끝내준다. 저 하늘 봐라. 캐싸면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업시키는데. 그러면 그 햇빛 자체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비타민 D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참 오늘 그 여자분이 안 오셨네. 오늘 아침 강의 끝나고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미국에 사는데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척추뼈가 다 한 네 개인가 이게 주저앉았대. 그래가지고 이게 꼼짝을 못하고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왜 코로나 때가 돼가지고 병원 들어가면 이 코로나 할머니가 또 코로나 걸리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집에서 몇 개월을 있다가 우연히 유튜브로 뉴스타트 강의를 듣기 시작.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보고, 오! 골다공증도 났거든요. 아주 잘 나요, 뉴 스타트 하면. 이 어머니가 보고, 그래도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침대 그냥 누워 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밥도 이렇게 자세를 틀어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이제 고개만 돌려가지고 놓고 이랬대요. 허리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척추뼈가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강의 듣고 또 웃고 그렇구나. 암도 날 수 있고 골다공증도 날 수 있구나. 또 강의 듣고 재밌고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좋아지어서 그때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가 놀래고 뼈가 어떻게 뼈가 재생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으셔가지고 집안에서 걸어다닌대요.
그러면서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저녁에 와서 강의 듣고 어머니 얘기해 드리겠다고. 여기 바로 여기 가까이 그 허니문 하우스라는 옛날 모텔이 있어. 그거를 샀대요. 이사 오려고. 그걸 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대. 참, 아침에, 저도 유전자 켜졌어. 여기 안 오셔도 집에서 강의를 듣고, 그래서 나은 분들이 꽤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돼.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여덟 가지, 뭐예요?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결국, 생기라는 것은, 내가 뉴 스타트를 하든 하지 않든 생기는 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지. 그런데 지금 내가 일단 환자가 됐고 투병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면 생기를 어떻게 해요? 극대화로 가능하면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기본 여건 여덟 가지를 어떻게 해? 잘 구비해 줄수록 생기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생기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을 뉴 스타트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뉴 스타트 하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제, 자, 혹은 영양 건강식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뉴 스타트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재수 없이 암 걸려가지고, 그 좋아하던 삼겹살 먹을 자유도 없어졌네.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뉴스타트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막 먹고 싶은 대로 잘 처먹고 있는데, 나는 뭐야. 술 한잔 할 자유도 없고, 얼마나 시급해. 그러니까 뉴스타트 한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뉴스타트 하는 그 자체가 생기를 어떻게 막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 생기를 잘 못 받으니까 문자로나 전화로나 해가지고,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좋아진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미밥도 먹고 운동도 착실하게 하고, 시킨 대로는 뭐예요? 다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해? 그 맛있는 거 먹을 자유를 뺏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달라. 그거는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원칙에 가장 크게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운동은 착실하게 잘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착실하게 잘 한대. 하는데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뜻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뜻이 더 중요하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뜻은 확실하고, 그래, 이거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약이 좋은 약이고 비싼 거니까 이거는
먹고 싶어. 이러면 뜻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T세포를, 내 T세포의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가지고 내 폐 조직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그건 뜻이야. 뜻.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를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나는 이제는 다른 거 뭐요? 필요 없어. 약을 다 그렇게 모든 약을 다 먹어도 내가 나빠졌는데 뉴스타트에 와서 좋아졌잖아. 그러면 약이라는 것은 물질이야.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에너지가 아니야. 그건 물질이지.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라? 뜻이 필요해. 뜻 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 그 생명을 주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뜻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은 특히 운동과 음식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뇨병 환자는 특별히 그 고지방 식사를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운동은 철저히 규칙적으로 해야 돼. 예. 그런데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당뇨 환자들은 금방금방 좋아져요. 암이야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당뇨병은 한 일주일만 잘 해도 어떻게 와 혈당이 떨어져서 이제 당뇨약 뭐 인슐린을 쓰다가 그걸 잠 줄이고 해서 그냥 끊을 수가 있는데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은 당뇨병에 뭐 철저히 중요해. 그런데 그 운동을 하면서 이 환자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 불평하면서 운동을 해? 에이,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맨날 죽으나 사나 운동하면서 살아야 되나? 긍정적으로. 긍정적.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이제 당뇨병 걸리고 나서부터 이제 삼겹살을, 그놈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놈의 삼겹살이 당뇨, 내 당뇨를 악화시키고 있는, 뭐요? 주범이야. 그런데 그놈의 당뇨, 삼겹살을 자꾸 먹고 싶어. 당뇨에 나쁜 음식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땡겨! 그럼 그건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땡기게 하고 있어. 그게 잡신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삼겹살을 못 먹는 것을 삼겹살 먹을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삼겹살 안 먹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나는 너희들 잡신놈들의 지배를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나는 정신님 쪽으로 가겠다. 나는 정신 차리고 건강식 가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180도로 바꿔서 봐야 돼.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은 거지. 물 마시려고 보니까 반잔밖에 안 돼. 왜 물이 반잔밖에 없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래 봐야 누구 유전자만 꺼져? 내 유전자만 꺼진다고. 이야, 물이 웬 반잔이나 남았네. 와, 고마워, 이 반잔. 이렇게 특히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굳
깊게 견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살다 보면요. 그게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래도, 야, 아직도 반자리나 남았잖아. 야, 뉴 스타트 하면서 뭐요? 삼겹살을 자꾸 먹고 싶게 하는 악령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쟁취하고 있어.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뭐요? 옛날에는 운동이 하기 싫어. 이제는 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회복한다. 그렇게 전적으로 180도로 바뀌었잖아.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요, 자연히 내 표정도 바뀌어. 긍정적인 표정으로 바뀌고, 주위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아, 이분은 참 긍정적이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첫인상 딱 보면, 여기 짜증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부정적이면 맨날 짜증 난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 내가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을 안 한다. 그게 자유일까요? 그게 자유일까? 운동 안 할 자유가 있어. 그럼 운동 안 할 자유라는 자유는 무슨 자유요? 내 유전자 안 켜는 자유지. 그게 자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도 모르게 그러면 유전자 안 켜는 자유라는 것은 내 건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요? 건강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자유지. 그게 무슨 자유요? 그런 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삼겹살 먹을 자유. 그래서 건강식 하라 그러면 그런 고기 먹을 자유를 빼앗겼다. 그 아니지. 그렇게 먹고 살면 내 유전자 잘 켜져 안 켜져? 병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 나는 건강식을 할, 뭐요? 자유를 회복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런데 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더 뭐요? 이론적으로 합리성이 더 확실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꾸로 된 자유. 내가 술 먹을 자유가 있다. 야, 이게 뉴 스타트 시작하려서 그 좋아한 술도 못 먹겠네? 그러면 술 먹으면 나를 망가뜨리잖아. 나를 망가뜨려서 간도 나빠지게 하고, T세포도 죽이면서 암 걸릴 확률도 높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왜 그걸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가만 깊이 생각하면 이 말도 안 돼. 우리는 이제 뭐요? 술 끊을 수 있는 뭐요? 자유를 획득했다. 담배로부터 나는 자유했다. 담배로 피울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잔소리가 많잖아.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거든. 그렇죠? 특히 경상도 남자들. 잔소리 아주 딱 질색이야. 근데 제가 그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 유전자 맨날 꺼지겠어. 여러분,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여자들은 무슨 직업 출신인 줄 아세요? 교사. 교사. 그것도 중고등학교 교사. 아시겠죠? 아마 중학교 교사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중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거기다가 선생들 중에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직책을 가진 교사가 뭐예요? 훈육주임이라 그랬어. 우리 집사람은 중학교 훈육주임 출신이요. 그래서 저는 나이 80에 아직도 중학생 대접을 톡톡히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잔소리를 극복해야 되냐?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자기 아내에게 해봐야 쓸데없는 말이 무슨 말이게? 아무리 자주 해봐야 쓸데없어. 잔소리 하지 마라. 그건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잔소리가 상당히 줄었어요. 요즘은 요즘은 그래서 살만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짜증을 낼수록 잔소리는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나쁜 버릇이 꽤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불을 안 껐다. 그러면 이제 전기세가, 지난달 전기세가 얼마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한판 설교를 드려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아, 그렇지. 잔소리를 들어보면, 그, 이론은 맞아가 안 맞아요?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잔소리를 내가 시키면, 그러니까, 잔소리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 잔소리하면 나는 짜증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짜증내면 또 언쟁이 되고, 이러면 상대방 유전자도 꺼지고, 이게 지옥이야. 인간적으로 하면 이거 지옥이야. 그런데 내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분석을 차곡차곡 해보니까, 그 잔소리가 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이 80대 중학생의 교육을 위함이야. 교육자였으니까 평생 교육하려고 하는 이 사명감에 불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짜증 낸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이거는 사실은 내가 고맙다고 그래야 돼. 부인님, 제가 교육을 잘 받겠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짜증 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차분하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려서 분석을 탁 해보니까 또 분석력은 제가 끝내주니까 탁 해봤더니, 아, 이 앞으로는 반응을 어떻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유전자가 안 꺼지도록 그 잔소리를 안 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불 안 끄는. 그건 이제 불 켜놓으면 불 끌 때마다 또 짜증나고 또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내 마누라 병들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내가 좀 성의를 가지고 볼일 보고 나면은 불을 끌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돼, 변해야 되겠다. 그냥 뭐 불 안 끄나도 뭐 마누라가 끌 테니까 이렇게 되면 평생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 버릇 잘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기도를 꽤, 이제, 아예,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기도를 해. 나갈 때 틀림없이 끄도록 도와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끄게 되더라고. 안 잊어버려. 근데, 그래가지고 한참 우리 집 사람이 잔소리를 안 하게 됐어.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거 깜빡 잊어버렸어. 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버릇이 또 나와가지고 안 껐어. 그런데 있잖아요. 안 껐어.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껐어. 야, 이것도 잔소리 한 방 맞겠구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볼일 보고 탁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 오늘 기도 안 했구나. 얼마나 우스워, 그렇죠? 그 여자의 육감이란 게 놀라워. 그러니까. 왜 알았게? 기도 안 했다는 거를. 왜냐면 최근에 와서 놀랍게도 불을 잘 끄거든?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불을 잘 끌 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 왜 요즘 놀랍게 이렇게 끌까? 하면, 기도 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예. 예. 그러면서, 그날은 불 안 껐음에도 불구하고 야단도 안 맞고, 뭐, 앞으로 기도 계속 잘해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존심 싸움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